전방에 슬라이드가 가능한 보험 방대기를 달아서 치카 방대라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대가 가능합니다. 엘조게 치카 방대라기 때문에 그리고 슬라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7m에서 14m까지 그 보험 방대 폭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수명이기 때문에 방어를 처리수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이번 강해지기 때문에 비상이 좀 줄어들겠죠. 그리고 또한 작물에 붙었을 때 표면이 크기 때문에 부착하는 률도 향상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드론 방제기이고요.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풍이 있는데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거 양파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저희는 선봉에 고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양파나 분자나 고구마나 껍질을 상하지 않고 작물 손상 없이 수확을 100%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연을 할 때도 조용한 것처럼 작업하시는 분이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조용하기도 할 뿐더러
해시면서 흙도 털어줄 수 있고 또 가운데로 모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뒷작업 하시는 분들이 세 명이 일할 걸 한 명이 주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역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또 수리를 하실 때도 이거를 환동이나 저희가 체인 교체할 때 낱개로 하나씩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의 경제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농가분께서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또 더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수직형 양팔 수확기입니다. 저희 수직형 양팔 수확기는 트랙터가 보통 75마력, 80마력 이상이면 작업을 할 수 있고요. 저희는 트랙터 3점링콕 부착식이 있고 유압식으로 고정을 할 수 있어서 소형 트랙터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수직형 수확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물치부나 이송부에 말랑말랑한 고무가 씌어져 있어서 작물이 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고무 코팅된 이송 체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품백에 담을 때도 양파만 담기거나 감자만 담기고 돌이나 이물질이 담기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이송부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불치부에 올라가는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저희가 안전 카바를 해서 농가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농가들이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.